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꿈에 그리던 친정 부모님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모 초청 행사가 재개돼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한 건데요.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열흘간의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제천 청풍호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연신 사진을 찍는 가족들.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친정 부모님과의 이 순간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행복해져요. 네. 너무 기뻐요. 네. 엄마 사랑해요. 홀로 이국 땅에 시집 보낸 지 5년이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딸과 함께 여행까지 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마음도 여간 기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된 다문화 가족 친정 부모 초청 행사. 바르게 살기 운동 충북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380여 명의 베트남 부모 형제를 국내로 초청해 상봉하는 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미국에 그 향수를 좀 달래게 해드리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하셔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도 보여주고. 이들은 10박 11일 동안 청남대와 청풍호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꿈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의 PD와 기자 등도 직접 취재를 나와 한국에서의 베트남 여성의 생활 등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Thông qua cái sự kiện này thì chúng tôi sẽ đưa tin thời sự ở Việt Nam và qua đó nữa thì chúng tôi sẽ làm một cái bộ phim tài liệu sâu hơn về cái mối quan hệ giữa 각 가정 Việt Hàn. 지난해 충북 지역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3만 8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